그냥 제가 하는 이 행동들이 도깨비 같아서 좀 갑자기 없어졌다 나타나고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예. 아, 어디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딱, 예, 사라졌다가 딱 나타나고 예. 약간 도망을 치시구나. 아, 도망 안 해줘. 예. 선생님 명패가 네. 도깨비 금미궁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제가 좀 촬영할 때 좀 많이 다니다 보면 네. 다니다 보면은 네. 도깨비라는 이름을 붙이신 분들이 여러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도깨비 금미궁을 선택을 하신 건지? 도깨비 금미궁이라는 게 특별히 뭐 있지는 않지만 그냥 제가 하는 이 행동들이 도깨비 같아서 사라졌다 나타났다 금 나와라 뚝다 은 나와라 뚝다 이렇게 막 모르게 주고 막 그러잖아요. 네. 제 하는 그 행동을 보면 좀 갑자기 없어졌다 나타나고 네. 제가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좀 다녔다가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예. 아, 그러니까 어디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딱, 예, 사라졌다가 딱 나타나고 예. 약간 도망을 치시구나. 아, 도망 안 해줘. 예. 도망은 아닌데 그냥 제가 기도하다가 받았어요. 한 번으로 기도해서 받은 건 아니고 여러 번 해서 이제 받은 거에 예, 종합을 해서 몇 번 그렇게 받고 나서 제가 아, 그냥 통틀어서 신령들을 도깨비 신령님이라고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도깨비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도깨비 신을 모시면 선생님 뭐 좀 더 좋고 더 용하고 이런 부분이 좀 그럼요. 다 똑같죠. 똑같아요? 네. 그냥 이름이 그렇다고 해서 뭐 더 영검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내가 그 주신이 어떤 신인지 그거에 따라서 거의 상호를 짓지 않을까요? 아, 네. 그거는 주신이 도깨비님이신 거고 거의 이제 장군님들이죠. 예. 아, 장군님들. 네네. 그러면 선생님 도깨비를 네. 선생님이 직접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선생님 점사 보실 때 도깨비 신령님께 일러주시는 거예요? 꼭 도깨비 신령님이 일러주는 건 아니지만 뭐 그 한 분만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 이분도 점사를 봐줬다가 또 선녀님도 봐줬다가 또 동장님도 봐줬다가 점사는 그래요. 근데 이 점사는 그 손님이 어떤 신명을 모시고 들어오냐에 따라 이렇게 내가 변하는 것 같아.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피디님이 선녀줄이 세. 예를 들어서 예, 선녀줄이 세면 내가 그 선녀님이 이렇게 점사를 봐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약간 좀 맞춤 그 손님에 맞춰서 점사를 봐주시는 것 같아요. 어. 그분이 그럼 선생님 도깨비 신령님이 계신다면 네. 선생님 점사 분야 중에 네. 가장 자신 있는 분야가 있다면 글쎄요. 모든 제자님들이 기자님들이 다 자신 있어야 하겠지만 특별히 자신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주로 보면 신가물들 그러니까 신을 이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터 같은 거 보는 사람들이 좀 많이 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시험 치는 사람 공무원 시험 치는 사람들 네. 있잖아요. 막 네.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와요. 예. 그럼 그런 걸 고민을 털어놓고 이걸 해주세요 하면 성공률은? 지금 있어요. 손님 어떤 대주님의 따님인데 지금 2차까지 붙게 했어요. 예. 그래서 12월 21일 날 내일이네. 네. 예. 내일 마지막 3차 시험이 있어요. 중요한 시험 붙듯이. 예, 중요한 공무원 시험이에요. 그래서 붙으면 찾아오신다고 하더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